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미국에는 AAPM, 다시 말하면 American Academy of Pain Medicine이라고 사람의 고통을 연구하는 기관이 있는데, 우리가 달리기를 하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벗겨지는 것보다는 그 사람의 migraine headache, 편두통이 훨씬 더 고통이 심하다고 합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대표적인 두 가지 고통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출산의 고통입니다. 두 번째는 그 키드니 스톤, 담석 때문에 겪는 고통인데, 저도 이 담석의 고통으로 너무너무 어려운 시간을 보낸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담석의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고통이 지나고 난 이후에 놀랍게 변화가 되던가 새로워졌다라는 이야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죠? 내가 이제 고통에서 벗어났구나, 이 정도로 담석의 고통을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반면에 출산의 고통을 지난 산모들, 남편, 가족들은 생명을 잉태하고 또 새로운 삶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 출산의 고통을 지불하고 변화된 사람들이 매우 많다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출산의 고통에는 고통스럽지만 값진 의미와 목적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약 30년이 지난 때 기록된 베드로가 쓴 서신서인데, 이 내용에 보시게 되면 로마 제국은 지금까지 다른 종교, 섹트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함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기를 거절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점점 본격적인 박해와 어려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박해에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당시의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으로 다섯 군데로 흩어지게 되었는데,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살고 있던 집이나 사업장이나 또 끈끈한 관계를 떠나서 마치 씨앗을 뿌리는 것처럼 먼 곳으로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다시 돌아간다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COVID-19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질문이라고 보면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언제 고통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다고 했죠? 고통 안에 값진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면 그 어떤 고통도 감당해 낼 수 있습니다. 오늘 1장 1절에 보시게 되면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을 통해서 얻었던 값진 한 가지 교훈이 나와 있는데, 이 COVID-19을 지나면서 우리에게도 그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다면 이 고통은 낭비되는 고통이 아니고 값진 고통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는 나그네이다 라는 발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나그네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통을 지나면서 여기에 영주하는 세틀러가 아니고 우리는 나그네, 순례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이번 COVID-19의 고통과 어려움은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1장 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나그네에게 편지한다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나그네는 타국에 잠시 거하다가 원래 살던 고향으로, 본향으로
돌아가는 사람을 나그네다, 순례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로마 제국은 인류 역사에 그야말로 괄목할 만한 영향과 힘을 발휘하던 제국이었습니다. 그들의 제국이 천년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그 영향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그 로마 제국에서 성공하고 유명하고 잘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그 사회에서 성공하고 잘 나가는 본인의 삶 속에 어쩌면 이 땅이 영원히 거할 곳이다 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박해로 흩어지면서 그들이 배운 교훈은 아, 이 땅은 영원히 거하는 곳이 아니구나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살면서 좋은 일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식어지고 여기가 내가 영원히 거하는 곳이다 라는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복음성가에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나그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돌아갈 true home, 본향이 있다는 말입니다. 나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았던 구약의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아브라함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거부였습니다. 많은 노비가 있었고 가축대가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넓은 장막, 좋은 음식,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동물들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이 땅은 내가 영원히 거할 것이 아니고 잠시 있다가 나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돌아갈 본향이 있다라는 나그네 의식을 꼭 붙잡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 이하에 보시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히브리서에는 better, 더 나은 소망, 더 나은 구세주, 더 나은 장막이란 말이 계속 반복해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과 비교하면 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기업과 약속은 훨씬 더 나은 것이기 때문에 더 나은 고향을 사모했다. 여기 사모했다는 것은 갈망한다, 향수병에 걸린다, 상사병에 걸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져서 그 사람을 간절히 보기 원했던 그런 갈망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COVID-19은 아, 사람은 약하구나 뿐만 아니고 이 땅에 내가 쌓은 여러 가지 공적은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구나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지나가는 나그네이구나. 나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나은 천국의 본향이 있구나. 그런 마음과 함께 천국지향적인 삶을 우리가 살기로 작정한다면 지금 만나는 고통은 값진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잠깐의 고통이 지나고 나면 더 나은 상급과 본향을 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열망하고 우리 키워가는 뉴송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지나가는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축복들을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전하는 그런 선교와 복음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하나님을 바라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 뒤에 보시는 액자는 어떤 분이 저에게 복음의 권능을 잃지 말라고 써주신 것인데, 이 내용은 복음 권능,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다 보면 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지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더 나은 하나님의 본향을 소개하는 남은 한 주간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토요일 날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로 약한 아주님 날 지키리. 난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며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송도들의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Come on, let's go!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